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언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강의 심화편 제62강 주제인 청해전쟁부터 대한제국 건립의 역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제는 제가 지난 강의 때 청해전쟁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발생한 이 청해전쟁 이후에 당시 동아시아 그리고 당시 개양기 시계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흐름을 더 이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기초에서는 동학농민운동 유형 자체적으로 단독 유형 나오고 이 유형이 또 단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 다뤘던 그 동학농민운동 유형과 연계해서 오늘 강의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2강 주제 청해전쟁부터 대한제국 건립의 역사입니다. 시기는 1894년부터 1897년입니다. 시기가 되게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기 내에 되게 외울 키워드가 많아가지고 오늘 주제는 제가 난이도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엄청나게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번 유형은 사실상 다른 유형과 달리 거의 사실상 시기형 유형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들었던 그다 이전 강의에 동안 몸이 운동도 그렇지만 이번 강의도 시기형 문제로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흐름 어떻게 이렇게 변화한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오지 않으시면 문제 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를 잡아준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바탕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출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출제돼요. 그래서 못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유형 역시 3회한번 정도는 출제된 유형이라 여러분들이 어 가급적이면 내가 2급 이상을 준비하신다면은 이번 유형도 버리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했습니다. 하첫 번째 의미 사면 의미 격 악원 파천의 사례를 구별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청해 전쟁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역사를 다룰 건데. 만약에 기초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 시기의 범위를 딱 짚을 때, 어, 이 시점과 관련된 문제로 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될 확률이 높은 사건들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전후 맥락을 기준으로 문제를 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 청해전쟁부터 대한제국 건립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은 사실상 시기형 문제로 출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의미사변, 의미겨, 악화발천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이 의미사변은 어떻게든 중요어요 제가 보기 이 의미사변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사실상 어청의 전쟁부터 대한제국 건립의 흐름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은 여기 있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외우시면 끝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기본 순서의 내용을 다 파악하시면 오늘 강의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난 강의 내용과 연결해 가지고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순서는 청일 전쟁이고 그 청일 전쟁에서 당시 청나라랑 일본이 붙었었는데 일본이 승리하면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약을 맺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랴오둥반도라고 어떤 영토로 확장하니까 당시 여러 강 대국들이 일본이 너무 세지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시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이 야 빨리 중국한테 딱안 돌려줘 하면서 크게 압박하니까 일본이 깨갱 알았어요 하면서 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원래 명성황후는 친나라 그니까 친청 그니까 이명성왕후는 원래 온건 케어파 입장에서 약간 좀 청나라를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입장이었는데 아저 청나라 그 동아시아 강국인 줄 알았다고 마, 일본한테 발리는 호접이네 이러면서 이제 청나라 이게 암 있거든요. 근데 어 아, 이제 누구를 믿어야 우리나라 지킬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상국 가서 보고서 독일 프랑스는 너무 뭔데 러시아? <러시아> 저 러시아? 야 이렇게 강력했다고? 역시 러시아 오빠. 이게 수염은 러시아 오빠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쟤를 믿으면 우리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쟤네 저 오빠들 통해가지고 일본에 몰아내는 거야. 하면서 칠러 내각을 형성하려고 시도했어가지고. 아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아 이제 겨우 첫 나라 몰아냈더니만 이젠 또 칠러 내각이야. 쟤가 있으면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못 하겠다 싶으면서 이 의미사변 이렇게 가지고이명성황후를 시해한 게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해한 사람 이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좀더 개혁을 주도한 거고, 그러니까 1차 갑오격 때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간섭했었는데, 이을미격 때는 더 심하게 간섭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다음 강의 때 보여드릴 내용을 보시면 좀알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간에 이 명성 황국까지 죽으니까, 당시 고종이, 나까지 죽으면 어떡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하면서, 당시 악어 파천,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 그게 악어 파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당시에 그 독립협회라는 좀 자주적인 그런 개혁을 도모하 단체가 빨리 고종 돌아오세요 하면서 결과적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1년 만에 개강해졌어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봐봐라 하면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름대로 그렇게 나라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내용에 제가 다음 다음 강의서 다룰 광무개혁이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 으로 떠드릴게요. 자첫 번째 제가 저번 강의 때 일단 1차 동학농민운동이 종결된 시점에 원래 청나라에게 이, 전, 저, 이 당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까지 먹으니까 어 안되겠다 빨리 저 동학농민군 좀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했는데 당시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까지 왔다 했었죠. 그래서 당시 어 동학농민군도 그렇고 전북군도 그렇고 어너 문제 커질 것 같아 커질 것 같으니까 빨리 전주 화양 맺고 화했었는데 당시 일본은 안 돌아가고 경복궁 점령해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니네 뭐해 하면서 청해전쟁이 발생했다 했죠 그래서 사실 당시 봐더라도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그렇게까지 강했었나 그런 입장 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왜냐면청나라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어, 일본에 비해서는, 그래서 양의 근대 문물을 그렇게까지 무기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정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가지고 자신들의 기억 이후에 엄청나게 기혁을 도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은 정말 동아시아 국가에서 정말 성장세가 엄청난 국가였어요. 그래서, 어, 청나라 난 당연히 저 섬나라 발릴 줄 알았더니만, 우리한테 완전 역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일본이 너무 세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당시 이 전제 종결하면서 이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는데 일단은 조선을 완전한 자주 독립국을 인정한다. 사실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명분상으로는 조선을 자주 독립국을 인정하니까 야 니네 지금까지 그 청나라 지금 조선 지금까지 엄청 괴롭혔잖아 이제 그만 괴롭혀 하는 건데 이거는 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명분이고 청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해버려가지고 이제 내가 챙겨줄 거야 하면서. 어, 어떻게 어 보면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일본이 조선에게 간섭할 수 있는 그런 명분 같은 걸 얻은 거예요. 그리고 배상금 지불 당연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당시 전쟁에서 진 국가는 배상금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랴오 쫑반도랑 타이완을 하량했는데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중요한 거는 이 랴오 쫑반도 하량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 중국의 일부 영토까지 하량하니까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일본 입장에서는 원래 그냥 여기 있는 그냥 대충 선나라였는데 그냥 중국에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교도를 얻으니까 일본이 저기 세졌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국가들이 약간 당시에 세계적으로는 전부 다 약간 다른 국가에 대해서 뭔가 약 강대국들은 더 강성해지고 약소국들은 더어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대해서 계속 침략 같은 걸 하는 약간 일종의 살얼음판인데 그만큼 다른 국가도 쟤네가 너무 강성해지면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견제하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간에 그때 당시에 일본이 너무 세지니까 당시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일본이 저렇게 세다고야 쟤네 저렇게 성장했다가 너무 세질 것 같아 빨리 견제! 하면서 일본이 라오튼반도 영유를 반대해가지고 일본이 아무리 이 청나라 이겼다 하더라도 이세 국가가 동시에 덤빈다면 일본도 당연히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야 나한테 혼날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싸울래 아니면 돌려줄래 하니까 어 알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결국 돌려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당시 명성하고 있지 않아서는 어쨌든간에 좀 외세에 의존을 했었는데 어 이제 성나라가 이제 졌으니까 이제 믿만한국가없다가 이때 이 삼국 간섭 계기로 이 수염난 러시아 오빠가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러시아 오빠 하면서 명상오가 친러 내각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 때문에 아저 명상오 때문에 또 진짜 저 친러 내각 그것도 러시아 간섭하면 또 우리 언제까지 저 조선 침략하는 데 기다려야 돼? 하면서 제 빨리 억세버려 하면서. 당시 일본 장교든가 자객 등이 왕후를 수색하면서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성왕후를 수색해가지고 살해했는데 참고로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경복궁 건청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궁궐 요 설명 드렸지만 이 장소가 경복궁 건청궁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청궁에서 왕후가 피살되었다 그렇게 문제 키워드 나오면은 그거는 의미 사변을 말한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 미우라 고로도 약간 좀 일본의 장교 같은 인물인데 이 미우라 고로는 아무도 명성하고 죽인 다음에 그 시체가 나오면 안되니까 이 시체를 몰래 불태워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국제적 범죄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런 인물이 언급될 수 있고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어 왕후까지 명성하고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름대로 조금 더 자신들의 주도를 이거 개혁같다고 시도했는데 그 의미개혁 사례가 지금은 간단히 다룰게요 의미개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우셔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양이라는 연호랑 그, 태양력이라는 그런 역법을 썼었고, 여기에 플러스로, 당시 일본이 어느 정도 간섭을 심하게 했냐면, 단발령이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리를 자른 거. 당시 조선 사람들은 부모가 내려준 거는 우리 소중한 그런 거니까 절대 훼손하면 안 돼.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인들은 애초에 머리 안 자르고, 그냥 부모가 준 머리카락도 소중한 건데, 이걸 왜 잘라 하면서, 진짜 맨날 머리 묶고 이런식 그냥 뭐 남자도 여자도까지 머리 다 길었거든요. 근데 길렀는데, 이 부모가 물려준 머리를 자르게 한다고 이것 때문에 되게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미의병까지 반발하는 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발령에 대해서 반발해서 의병이 됐다. 그러면 의미의병이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인물이 유인석 이송 이런 인물이 있는데 어차피 이건 제가 다음 단 가기 때다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지금은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의미경 나오면은 자 제가 의미 기억은 다음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이 의미 기억은 일본이 서양식 근대 문물을 내가 전수해 줄까 하면서 그 서양 다가지고 양양 따서 외우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내가 서양 문물을 전수해 줄까 하면서 양양 들어간 거 외우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명성황가 시작되니까 고종이 쫄아가지고 이 의미사변이 되기 이후로 고종이 몰래 당시 그 궁녀들의 가마를 몰래 타고서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간 게이 아관이 말 그대로 러시아 공사관이고 파천이란 거는 옮긴다는 거예요 거처를 옮기는 거처로 옮기는 거그서 이런식으로 거쳐 옮겨가지고 당시 러시아한테 저 러시아 나좀 살려줘요 나 저러다 일본한테 나나 나 이러다 다 죽어 하면서 이게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간에 나라의 대표가 이렇게 도망갔다는게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지금 보면 되게 그렇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 국가 어쨌든간에 얘가 계속 러시아 공사가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나라의 대표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열강들이 열심히 이권 침탈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이때부터 좀더 심해졌어요. 왜 나라, 국가, 왕 없으니까 야, 니네 왕 없지? 나 이거 왕 가져갈게, 나저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침략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이권 침탈을.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어차피 이거 단독료 나와가지고 그때 어떤 걸침탈했는지 거기서 보여드리는 게더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1년 정도 어, 러시아 공사 관에서 피하다가 당시에 이 1897년쯤에 독립협회가 이동립협회는 원래 1896년쯤 만들어진 약간 자주개혁을 위한 단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고종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빨리 돌아오세요.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동안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한 국가 만들게 하면서 1897년에 덕수궁 그때는 경운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 고종이 스스로 이 대한제국 을 건립하며 황제를 표방하면서 어 나름대로 이제 그 새로운 개혁 같은 걸 많이 시도했어요 뭐 상업적인 개혁도 많이 하고 군사적인 개혁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대한제국 건립하면서 이고종이 황제로 지겠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실제이 황제 키워드가 나오면 어 대한제국식이니까 제가 다음 단 강의 때그 어떤 실체가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고 어차피 여기서는 일단 순서형만 나오기 때문에 이 틀만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초 한번 풀어보겠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거만풀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보다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읽어보면은 일본 장교는 어, 일본 자객들이 그 왕후 폐하를 수색한다 그래서 왕후는 여기서 말하면 명성황후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 자객들이 이 왕후 폐하를 찾아낸 다음에 그 칼로 버마에서 죽였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르질러가지고 해골 몇 조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르질러가지고 그, 그 은폐한 그 당시 에그 범인이 미우라 고로입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왕후를 죽였다는 맥락이 나오면 이게 바로 의미 사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이 의미 사변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청해 전쟁의 계기로 시모노스키처럼맺었는데 그때 당시 에랴오동만도 먹는다고 상국 간섭 받아가지고. 이, 이 명성황후가 러시아 오빠한테 빠져가지고 칠러 내각을 형성하려니까 이 의미 사변이 발생한 거고 그리고 이 의미 사변을 계기로 나중에 의미 개혁까지 시도하니까 나중에 고종이 너무 졸아가지고 아관파천이 발생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의미 사변을 계기로 이 아관파천이 발생했다 여러분들이 아관파천이 발생한 배경은 뭐예요? 의미 사변입니다. 의미 사변의 결과는 뭐예요? 아관파천입니다.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하셔야 기출 한 문제 더 먹습니다. 자두 번째. 어 여기 써놨으니까 여기 문제 더 쉽겠네요. 잘읽면은 일단 조선 주제 일본 공사인 미우라 고로가 일본 군대와 낭인들을 건천궁에 납입시켜 왕비시에 이거 을미사면이죠. 자 일단 그래서 미우라 고로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건천궁 이게 바로 경복궁 건천궁입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건천궁이 그 궁궐 유형 키워드로나올수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왕비시에니까 을미사면이고요. 자 여기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직후 러시아 프랑스 독일 자딱 봐도 삼국이죠. 삼국 3국 간섭 자. 심순대 등이 왕을 알아 여러 차례 황제로 지기할 것을 해가지고 어 황제 그니까 당시에 고종이 그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대놓고 황제로 지위한 거. 개항기 시기 한정해가지고는 황제로 지위했다고 맥락 나오면 이거는 대한제국 건립이에요. 그래서 조선에서 나름대로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런 바꿔가지고 막이게 황제를 포각했다는데 사실상 이건 좀 나름대로 자주개혁이 일어나지 사실 그렇게 성과가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읽어보면은. 러시아 장교 내명과뭐 학업 해 가지고 왕과 왕태자는 다음 날 일어진 국녀 가발다고 위장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철수를 옮겼다. 여기가 중요해요.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위치를 옮긴 거 아관파천이죠. 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이 청일전쟁의 계기로 어 시모노세키 조약 맺으면서 랴오뚱반도패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상국 간섭이 가장 먼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명성황후가 러시아 오빠에게 빠져가지고 칠로 내가 형성하니까 어 러시 이 명성황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미사변이 발생했었고 근데 이 의미사변 때문에 고종이 다 이러다 나 죽어 무서워 하면서 아관파천으로 도망갔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1년 동안 머리로 싸매다가 나름 개혁 시도한 게 바로 대한제국이니까 나가라다 해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은 이 기출 한 번만 제대로 푸시면 다른 문제는 정말 쉽게 푸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6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나 수고하셨고 다음 63강에서는 어, 개항기식의 여러 열강들의 이권 침탈에 대한 강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